솔로 스토브 레인저라는 제품을 구입했습니다. 이제 박스를 열어봅니다. 튼튼하게 안전하게 포장되어 있네요. 멀리 배송되어도 아주 튼튼할 것 같아요. 보니까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고 커버가 들어있고 이거는 위에 꽂는 거고 이것을 들고 안에 여시면은 이게 거치대예요. 그래서 이거를 바닥에 깔고 이거를 올 이 통을 올리면 됩니다. 이 거치대는 열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해요. 그래서 만져도 뜨겁지 않다고. 뒤집어야지. 이렇게 하는 거야? 응.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뒤집어서 아주 튼튼해 보이네요. 스토브 안에 있는 이 많은 구멍들이 불이 잘 나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고 하네요. 커버 펼쳐봅니다. 아주 튼튼하게 생겼다고 하던데.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그런가 봐. 자, 이제 불을 붙여 봅시다. 꺼야죠. 불을 붙여야 되는데 저 나무를 구해야 돼. 나무를 구해야 돼. 나무 저 앞에 많이 있어. 우리 남편은 나무를 패고 있습니다. 도끼 좀 사줘. 도끼를 사야 할 것 같아요. 주변에서 여러 가지 나무들을 모았어요. 나뭇가지들을 쌓아서 불을 붙여봅니다. 비가 오네요. 이럴 때 이런 제가 솔로 스토브를 구입한 이유는 불이 잘 붙고 연기가 없다는 특징 때문이에요. 레인저 사이즈가 이동하기에 좋고 가족에게 딱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. 마당에서 주로 사용할 거지만 캠핑에 갈 수도 있으니까요. 이동하기 좋은 사이즈면 좋을 것 같았어요. 완전 건조되지 않은 나무인데도 이렇게 불이 잘 타네요. 프레임 링이 위쪽에 있는데 이 링도 불을 센터로 모아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. 처음 써본 스토브인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. 써보고 나니 액세서리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